안녕하세요, 게임한 소디입니다. 제가 보니 레인보우 식스 시즈 오퍼레이션 뭐라 읽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홍콩 오퍼레이터와 폴란드 오퍼레이터가 새롭게 등장하는 새 시즌인데 아직도 헬스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리고 헬스의 빅피처가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광원 효과 그리고 뭐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대원들마다의 뭐 그래픽이라든지 그래픽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외에 뭐 최적화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더 한다고 하고 이게 뭐 히바나 고치는 것까지 해서 진작에 했을 때왜안 하고 왜 지금 새 시즌까지 껴가지고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뭐 우리한테 패치를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거긴 한데 근데 대신에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헬스 때문인데 이전에 2.1 패치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TTS PC 플레이스테이션 4 순서대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냥 우리는 그냥 TTS 좀더 늘리는구나. 그냥 뭐그 시간 안에 제때 뭐 하겠지. 뭐 이전에 TTS에서 먼저 풀고 하겠지 했는데, 근데 오픈을 해야 하는 날이 TTS가 오픈하는 날로 바뀌었고, 그 덕분에 PC에서 오픈하는 날이 좀더 미뤄졌습니다. 그 말은 원래는 게임스컴에서 대회를 프로리그를 하면서 프로리그 마지막 날을 하면서 이번 새 시즌을 공개를 하면서 데모도 플레이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이틀 하루 뒤에 바로 새 시즌이 PC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고 이때까지도 그래 왔는데 갑자기 헬스가 지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출시를 하는 날이 TTS에서 공개가 된 날이 돼버렸고 그거 이후에 좀 일주일 좀 지나서 그렇게 PC가 오픈을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잘 모르겠네요.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언제 하느냐? 게임스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이 26일, 27일 정도? 예.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TTS가 열리는 날은 8월 30일. 그리고 PC에서 열리는 날이 9월 6일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TTS에서 먼저 써보는 게더 좋을 수도 있기는 해요. TTS는 시즌 패스 있던 없던 모두 다 써볼 수 있는 구조로 열릴 거라서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러면은 로드맵에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로드맵을 너무 많이 어기는 것 같아요. 정말 유비가 어떻게 뒤처리를 하려고 이러는지. 그래도 뭐 아무런 뭐 어때요? 뭐 모두 다 즐기는 건데 TTS. 근데 그렇다고 TTS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 싶기도 하고. 해봐야 반짝 첫날에 몇몇 사람들 써보고 뭐 누구는 픽했니 누구는 픽 못해봤니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될 것만 같은 TTS 서버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데모로서 플레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C에서 하니까요. 아마 근데 피드백을 TTS에서 먼저 받으니까 후에 그러니까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총기 데미지라던가 총기 뭐 반동이라던가 뭐 이거 이후에 뭐 특수 능력의 효과라던가 그런 것들도 뭐 가재 개수라던가 그런 것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없고 최근에 그냥 홍콩 오퍼레이터 수비 공수만 영상이 살짝 나왔고 유출돼도 어차피 뭐 일단 직접 봐야지 아는 거라서 일단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TTS 서브레딧 가셔가지고 한번 문의도 해보시고요 직접 한번 보시기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